내일의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어디서? 2021 경남 진로체험 한마당. 진로직업체험관. 진로체험교실. 랜선 진로탐방과 토크 콘서트까지. 2021 경남 진로체험 한마당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만나보세요.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1 경남 진로체험 한마당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전에 개막식이 있었고요. 이제 오후 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특강과 함께 진로에 관련된 토크 콘서트도 있을 예정이고 또 선배와의 만남도 있고요. 여기에 공연까지 이어지는 특설 무대에서의 행사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생방송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생중계 보시는 분들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댓글 이벤트에 당첨되시는 분들은 말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거고 선물까지 전달해 드린다고 하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많은 체험도 있고 그리고 특강도 있고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100%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올해는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끝나고 여러분들 쑥 가지 마시고 체험 부스도 한번 쭉 둘러보시고 여러분들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직업인의 만남, 어떤 분을 만나볼까요? 자, 여러분들 아시는 그분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의료기관에도 근무를 하셨고 한국해양대학교 응급처치 전문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현재는 테듀 헬스케어 대표로 계신데 응급처치사 어떤 일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 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강사님을 여러분들의 뜨거운 큰 박수로 맞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은 오늘 직업인 체험 특강으로 오늘 초청받은 응급처치사 테듀 헬스케어 대표 안재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응급처치사라는 직업을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짧게 한 15분 정도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들 여쭤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보건교육이라든지 응급처치 교육 등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응급처치라는 무엇일까요? 응급처치. 응급처치라 하면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집에 가는 길에 까졌다, 그런 것도 응급처치 하나에 포함이 됩니다. 즉, 위급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환자한테 하는 모든 도움을 주는 행동을 응급처치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는 왜 필요할까요? 만약에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 대처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응급처치 시에는 약 10분이 지나면은 응급처치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10분 안에 내가 해줄 수 있는 행동들을 응급처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생명을 구하고 나중에 장애를 생기는 것을 경감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응급처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2인 1조로 항상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응급처치사가 하는 일은 뭘까요? 자, 응급 상황 대처뿐만 아니라 응급 처치 교육뿐만 아니라 환자를 이송하거나 정신적으로 지지하고 상담하는 일에 모든 포함이 됩니다. 자, 응급 처치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이런 응급 처치사, 응급 구조사분한테 상담이 필요합니다. 혹은 내가 지금 힘든 상태람을 꼭 표현을 해 주셔야지 바로 처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응급 상황 시 행동 요령. 만약에 이 건물이 당장 무너 내려졌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하실 건가요? 자, 처음에 바로 응급 상황 인지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어딘지, 어떤 장소에, 내가 몇 층에 어디와 누구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119에 신고를 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응급 처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이라고 하는 거는 응급처치 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 PPT 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10분 이상이 지나면 생존율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2014년에 세월호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언니, 오빠, 친구들이 있을 때 많은 친구들을 구하려고 했지만은 여러 사정으로 구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10분 안에 모든 응급 상황을 대처하지 못하면은 생존율이 극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분 안에 내가 만약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면은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심폐소생술이란 거 학교에서 많이 배워보셨나요? 보건 선생님 혹은 응급처치 교육으로 많이 시행을 받아보셨을 건데, 나는 CPR 교육 받아봤다 있으신가요? 많이 받아보셨네요. CPR. CPR은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인공호흡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인공호흡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시는 친구 있나요? 끝에 친구. 자, 인공호흡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코로나로.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공호흡을 안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인공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식도를 막아서 기도를 막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숨을 쉬려고 하는데 만약 위에서 누군가가 인공호흡으로 더 눌러버리면은 더 숨쉬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인공호흡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잘 배우셨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팔을 펴고 나서 상대방 가슴 위에 놓는다. 어디 놓냐면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양쪽 가슴 바로 아래쪽에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교육 잘 받으셨죠? 양쪽 가슴 아래 그대로 팔을 포개놓고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환자의 정중앙에서 살짝 아래편, 그래서 100에서 120회 정도 팔이 구부러지지 않게 꾹꾹 눌려줍니다. 이때 어느 정도 눌려줘야 되냐? 약 5cm 정도가 좋습니다. 선생님 잘 모르겠습니다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팔을 쭉 편 상태에서 손을 딱 올리고, 자, 상체의 체중을 살짝 실은 상태에서 살짝 체중을 실었다가 빼고, 실었다 빼고, 실었다 빼고 하시면 좋습니다. 실습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은 하지 못해서 정말 아까운데, 이 100에서 150분, 120회 정도를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타이밍을 맞춰야 되냐면은,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더,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만. 자, 박수. 와, 너무 잘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응급처치를 이 스타카토로 딱딱 끊어가지고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응급처치 해본 사람 있나요? 응급처치 해본 사람. 아직 응급처치를 해본 적이 없었겠죠? 자,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낼 겁니다. 내가 해수욕장을 갔어요. 근데 누가 물에 빠졌어.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행동. 아는 사람 손. 자. 요 줄에서 맨 끝에 친구. 요 줄에서. 아니, 요 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친구. 안경 쓴 친구. 요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맞아요. 저 친구. 자, 뭘 해야 될까요? 119에 전화한 다음에. 자, 1번은 맞습니다. 119에 전화한 다음에. 맞습니다. 자, 119에 전화한 다음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은, 튜브를 끈에 묶어가지고 던져주셔야 됩니다. 얼굴에 맞지 않게 툭 던져주고 나서 튜브를 잡을 수 있도록 잡고 쭉 당겨주셔야지 제일 정확한 행동 요령입니다. 자, 그러면은 응급처치원들이 여러분들이 CPR 교육을 받고 나서, 선생님 혹은 학교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CPR 교육 받고 나서는 첫 번째로 뭘 하셔야 되냐면은, 응급처치를 하게 된다면은
항상 자신의 안전부터 먼저 지켜야 됩니다. 자, 만약에 수상 인명 구조원들이 누가 물에 빠졌다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수영해서 그 분들을 구조하러 가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튜브라든지 어떤 부유물을 통해서 던져주고 다시 땡겨주는 행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신의 신분을 꼭 밝히셔야 됩니다. 나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누구입니다. 도와드려도 괜찮습니까? 의식이 있을 때는 꼭 항상 명시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날 도와주려고 하면은 괜히 피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급처치원이 아니더라도 저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누구입니다.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꼭 명시적으로 동의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약품을 만약에 가지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나 응급구조사가 도착할 때까지 의약품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생사 판단을 꼭 하시면 안 됩니다. 119에 전화해서 선생님 여기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 이런 얘기보다는 정확하게 이분이 어떻게 아프신 것 같은데 여기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응급처치 전문가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셔야 되냐? 자, 첫 번째, 응급구조학과에 입학을 하시거나 두 번째, 응급구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맹에서 전문적인 이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혹시 나는 적십자나 다른 CPR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있나요? 여러분 어디서 배웠나요? 학교에서.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어떤 교육을 배웠냐? CPR하고 또 뭐 배웠나요? 심폐소생술. 혹시 여러분들 그것도 배웠나요? 자, 가슴 위에 하고 이게 전기 충격기 붙이는 거 배우셨나요? 이야, 박수. 여러분들 진짜 잘 배웠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먼저 전달해드렸고 궁금하신 거라든지 다양한 질문사항은 우리 뒤에 MC 선생님과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주목으로 한번 제가 모셔볼까요? 네, 네. 응급처치사.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많았는데 일단 제일 먼저 등장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오늘 여학생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잘생겼다, 멋있다 이런 반응이 제일 먼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전부터 있었는데 네. 그런 반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제일 먼저 궁금한 거 이런 질문을 먼저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응급처치사가 이렇게 잘생겨도 되는 건지. 자, 응급처치사는 외모와 네. 상관없이 환자분들을 위해 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런 마음만 가지시면 누구나 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가도 네. 우리 안재규 선생님의 얼굴을 보면 제가 벌떡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피부 관리는 따로 네.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침 저녁마다 네. 수분 크림을 듬뿍 잘 발라줍니다. 여기서 하나 응급처치사도 피부 관리는 한다는 사실을 네. 알게 됐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응급구조사가 있고 네네. 응급처치사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네네.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응급구조사는 여러분들 뉴스에 나오시는 모든 119 대원분들을 네. 보통 응급구조사라고 합니다. 응급처치사라고 하면은 응급처치 전문가 119 구조대는 공적 현장에서 많이 출동을 하지만은 네. 응급처치사는 민간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응급처치사라고 합니다. 응급처치사라고 예, 말씀을 맞습니다. 하고 민간에서 수상 구조대라든지 아니면 네. 산악 구조대 다양한 수상 인명 구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우리 안재규 선생님께 궁금한 거 응급처치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바로 질문 한번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가 해라 지금 난리가 났는데 혹시 궁금한 분이 계시면 현장에서 저희들이 질문을 받아보겠고요. 저기 뒤쪽 여기 앞쪽에도 계시네. 일단 뒤쪽에 있는 학생의 질문을 먼저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뭐 질문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우, 학교 핵인사인가 봐요. 일단 네? 소개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저는 하만 여자중학교 1학년 4반 손혜인입니다. 네, 1학년 4반. 아, 오늘 저희 진로 체험 한마당과 함께하고 있는데 네. 집중의 시간이에요. 아, 네. 어떤 게 궁금해서 손을 드셨는지요? 아, 사실 얘가 말하려고 했는데 부끄러워서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들어줬어요.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네, 옆에 있는 분이 궁금한데 대신 물어볼 수 있는 어떤 게 옆에 있는 학생은 그러면 어떤 게 궁금한가요? 뭐 개인적인 거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저기 혹시 수박크림 제품 물어봅니다. 아, 수분크림 뭐 쓰는지? 손민수 아니에요. 아, 수분크림 그 제품명을 말씀해드리면 되나요? 아니요. 좋은 거 쓰실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아, 일단 한참 이렇게 피부 이런 데 관심 있을 나이니까. 혹시 직업적으로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안 계신가요? 여러분들, 네, 아, 여기 제일 앞쪽에 계신데 마이크 한번 여기 제일 앞에 계신 분에게. 어디 가시나요? 여기. 네, 제일 앞에.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어.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가 궁금하신지? 아, 저는 말이죠. 이게 그 안내문에 그 미래의 직업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이 직업이 약간 미래 어느 쪽에서 이렇게 전망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건지 궁금해요. 자, 응급처치사에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네네. 이 직업을 선택을 했을 때 또 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또 유망한 직종인지 그리고 어떤 성격을 가진 분들이 적성에 맞을지 네네.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일단 유망도 전망 먼저 말씀드리고 적성에 대한 것들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에 대한 거는 우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오래 사시고 거주하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응급처치에 대한 대비도는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다 보면은 하루에 한 번씩 안전사고라든지 소방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처는 오로지 소방관 혹은 응급처치 분야에 대한 분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교육은 일반인 분들도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수를 하셔야지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안전들도 항상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용하는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생활의 편리성을 이용하는 자동차라든지 다양한 제품들을 이용하고 있지만 정작 이게 어떤 화재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에 대한 강조점은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자체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고 여러 많은 학생분들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직업의 유망도를 선정해 주셨고 한국 직업 전망 2019년도에서 선정한 결과에 따르면은 상위 20여 개의 군 안에 항상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적성으로는 아무래도 내가 타인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나 응급처치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적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이거의 적성이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면은 인근 소방서라든지 응급처치 교육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봉사활동 혹은 하루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은 누구나 환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거기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선생님한테 오시면은 선생님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질문 중에 저도 이렇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응급처치사라고 하면 이제 현장에 나가서 말 그대로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우리 대표님처럼 이렇게 교육 전문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응급처치는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교육 쪽으로 입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뭐 학교 방과후 수업이나 이렇게 CPR 교육이나 네네네. 물론 이제 119 선생님들이 오셔서 하겠지만 이걸 응급처치사분들이 가서 교육하는 네. 경우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응급구조사 선생님들도 중요하지만 응급처치사 선생님들이 이런 다양한 방면으로도 활동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 선생님 하나 여쭤볼게요. CPR 교육을 받은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상당히 많네요. 엄청나게 많이 받으셨죠? 자, 이런 CPR 교육이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받으시면 좋은데, 응급구조사 선생님들과 응급처치사 선생님들이 합동을 해서 많이 교육을 하고 계신 실정입니다. 자,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네, 제일 앞쪽에 계신 우리 학생이 손을 드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그거 응급처치사가 심폐소생술 말고 다른 거 하는 일이 있나요? 응급처치사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심정지가 오신 분을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는 일. 이거 말고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아까 PPT를 혹시나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PPT 한번 올려주실 수 있나요, 감독님? 한 번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그럼 저걸 다시 켜야 되나 봐요. 네, 아, 잠시 네네. 연결하는 네네. 동안 제가 말로 멀어서 말씀드리면은 응급처치 파트 안에는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교육 파트가 있고 환자를 직접 처치하는 파트도 있고 그다음 환자를 이송하는 파트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리적으로 지지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119 구조대원은 처음에 여러분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은 앰뷸런스를 타죠. 그 운전하는 분들도 심지어 응급처치사, 응급구조사 선생님들입니다. 거기에 탑승을 하게 된부터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약물이라든지 심리적으로 옆으로 대화를 해주면서 안정시킨 다음에 이송을 하고 그 다음에 재발을 하지 않도록 다시 교육을 하고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불을 끄는 분들은 응급구조사 중에서도 우리 화재 진압 파트인데요. 그거 외에도 환자를 지켜주는 구급 파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응급처치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나요? 나도 응급처치사가 되고 싶다. 네네. 그러면 뭐 준비를 네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게 될 때 응급구조학과에 진학을 하시면은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응급구조협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적십자라든지 응급구조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를 하시면은 응급구조, 응급처치 전문가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무래도 제가 남을 위한 삶을 살고 싶고 남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응급처치사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위급한 상황에 또 뭐 붕괴 사고 현장에 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외모로 저희들이 뭐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만 무도 제대로 못 쓸 것 같은 느낌으로 받아오는데. 외상성 환자를 봤을 때 네네. 심적으로는 좀 뭐 힘들고 그러지는 않나요? 저는 외상성 환자를 수상 해수욕장에서 많이 봤었는데요. 해수욕장에서? 네. 네. 여러분들 7월, 8월에 해수욕장 많이 가시죠? 선생님도 7월, 8월에 되면은 해상 수상구조대로 항상 파견이 됐었습니다. 수상구조대에 가면은 다양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먼저 이안류라고 해서 먼 물에서부터 여러분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용돌이가 친다는 건데요. 소용돌이가 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도 누군가 강력하게 당기는 힘으로 인해서 약 그 지상으로부터 10m 가량이 떠밀려 나가게 됩니다. 해수욕장에서 10m 정도 떠밀려 나가게 되면은 약 밑에 수심이 약 2, 30m가 됩니다. 굉장히 깊은 수심이 되겠죠. 또한 바닷물도 굉장히 차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이 경험이 하나 있었던 거는 선생님이 5번 망루라고 해서 여러분들 해수욕장 가면 망루가 있는 거 아시나요? 호루라기 이렇게 후 불면서 나오세요 네. 하시는 거 들으셨죠? 네네네. 네. 선생님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딱 하던데 뭐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로 제트스키 5번 제트스키 확인 바랍니다. 이렇게 무전을 했는데 원래는 두 명이 이제 바다에 이제 떠밀려 나갔었는데 아이를 구조하기 위한 아버님이 같이 이렇게 수영하러 이제 구조하러 가셨다가 아버님만 이제 하늘로 가시고 나머지 자녀분들은 살아오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심적으로 트라우마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응급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많이 위로해 주시고 요즘에 뉴스에서도 많이 응급과 관련된 분들을 많이 위로해 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셔서 많이 힘이 돼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지기 선생님께서 그런 네. 상황에 맞닥뜨렸거나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 때 네네. 어떻게 푸세요? 응급처치사분들 뭐 각자 나름대로의 푸는 네네. 방법이 있겠지만 안지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푸시는지?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푸는데요. 첫 번째는 그 상황을 좀 잊어보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시고? 네, 열심히 운동을 하는 이유는 운동을 해서 좀 더 빠르게 그 현장에 도착해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상황 판단력 혹은 체력적으로 붙이지 않도록 첫 번째 그 이유라고 두 번째로는 교육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육을 이수한 이런 상황을 볼 때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하지만 교육이 잘 되지 않았던 농어촌이라든지 시골에 계신 많은 학생분들이 이런 교육조차 좀 이수하지 못해서 요즘에는 좀 농어촌 분야에 직접 교육을 가서 교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응급처치사 분들이 뭐 현장에 많이 계시면 좋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응급처치사가 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CPR 교육도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거의 한 90% 이상이 다 받으셨으니까 응급 상황에서 그렇게 보면 한 분의 응급처치사가 수백 명, 수천 명의 또 다른 응급처치사를 만들 수 있는 경우군요. 그 아까 여기 PPT가 준비되는데 네. 우리 앞서 질문한 학생들에게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일들을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만 더 말씀을 네. 해주실 수가 있나요? 제가 네. PPT를 돌려서 잘생겼다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게 목표인데 현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지금 좀 격상되고 있는 단계인데 네. 많은 학생들한테 교육을 못 해주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뭔가 내 손에 닿아야만 그 촉각이 응급 상황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실제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네. 다 같이 한번 자기 무릎에 대고 한번 해볼까요? 아, 내 무릎에 대고? 네네. 자기 무릎에 우리 서서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자, 팔꿈치를 펴고 그 위에 손을 얹혀서 자, 여기 손 두덩을 내 허벅지에 두고 자, 팔꿈치는 굽혀지지 않게 하시고 눌러줍니다. 어떤 박자로 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준비 100번 할 겁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곱, 둘, 안 누르고 있는 친구들 큰일 납니다. 자, 응급처치가 발생합니다. 응급 상황이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박수 잘했습니다. 이게 힘드네요. 네. 저도 지식적으로는 수도 없이 많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게 막상 1분에 100회 정도를 하려니까 쉽지는 않고 네. 이게 팔을 쭉 편 상태에서 하려니까 힘들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영화 보거나 드라마 보면은 네네. 의사 선생님께서 막 하다 보면 땀을 흘리시고 이런 네, 이유가 여기에 있네요. 네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앉아서 좀 편안하게 하지만 그렇죠. 실제 사람을 누르고 있다면은 더 힘들기도 네. 하고요. 응급구조대가 오기까지의 사실상 5분에서 10분 조용과 최소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방금 1분 정도 했는데 요거를 5분에서 10분 정도 한다 생각하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2인 1조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내가 100번 하고 교체를 해서 또 100번을 하고 그래서 아까 중간에 네네. 나왔던 2인 1조로 맞습니다. 한다는 게 그 네. 의미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은 나의 10분이 좀 더 값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이 한 시간이 절대 헛되이지 않도록 선생님을 최선을 다하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나의 10분이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저희들은 이 시간에 교육을 받았는데 네. 그래도 나는 한번 해보고 싶다. 네네. 심폐소생 교육을 제대로 한번 받고 싶다. 네네.라고 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나요? 다양한 기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네. 적십자라는 대한적십자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연맹뿐만 아니라 YMCA 응급처치연맹 그리고 한국해양구조연맹 이런 세 가지 대표적인 연맹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냐? 하루에 한 6시간 정도를 응급처치를 배웁니다. 하루를 배울 수도 있고 일주일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정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된다면은 정말 응급처치사까지는 아니지만 준응급처치사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주 응급처치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습득하게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신청 가격도 얼마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신청하셔서 해보시는 거를 권유해드립니다. 그럼 올 여름에는 네네. 6시간 정도면 네네.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네. 여러분들 검색을 하셔서 한번 6시간 정도를 투자를 해서 물론 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장 네, 중요한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계속해서 선생님 강조하는 거 내가 1, 2분을 투자를 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이런 거 사람을 살리는데 여러분들 6시간 정도는 투자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고 직접 찾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야 되는데 늘 아쉬워요. 이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어떤 직업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리고 궁금한 건 너무나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데 이걸 한마디로 질문 던지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 많아서 아쉬운 시간이 쭉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안재규 선생님께서 응급처치사로 오늘 이야기하러 나와주셨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학생들이 오늘 또 앉아있어요. 인생의 후배님들인데 물론 이제 많은 좋은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인생의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어떤 말씀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주시고 오늘 홍도 너무 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오늘 여기 경남 진로 한마당이라 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노력해서 코로나 와중에도 많이 준비해 주신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다양한 체험들을 하시면서 아 이게 재밌더라 이게 재밌더라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이런 경험들이 누적이 돼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응급처치 교육 오늘 잘 들으셨나요? 오늘 오후에도 다양한 행사와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체험을 해주시고 선생님을 또 궁금해서 교육 현장에서 만나고 싶다 하시면은 테듀 헤이스케어라고 검색하시면은 선생님을 다음에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응급처치사 안재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응급처치사, 네, 여러분들도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얼핏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단체에서 6시간 분량의 교육을 받고 나면 또 여러분들도 인생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을 만끽하실 수가 있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체험 이벤트가 쭉 이어지고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양한 영상과 그리고 콘텐츠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즐기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즐기고 계신 분들도 많은 클릭을 해주시고 유튜브 생중계로 이어질 때 또 댓글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선물 드린다는 거 잊지 않고 계셨죠? 자, 그래서 정은하님이 오늘 당첨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계정을 캡처를 쫙 하셔서 저희 인스타 DM으로 발송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소중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진로체험 한마당 직업인을 만나는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짓고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 체험으로서 또 다른 진로의 길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대 정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의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어디서? 2021 경남 진로체험 한마당 진로 직업체험관 진로체험교실 랜선 진로탐방과 토크콘서트까지
2021 경남 진로 체험 한마당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만나보세요.